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가 드디어 완성되어가는 벅찬 역사적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처럼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정치적 욕심을 키워가며 마치 순교자처럼 행세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기막힌 행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은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기일입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그간에 보인 언행들이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왔는지 확인하고 총장과 일부 검찰 구성원들이 개인적 이해를 조직적 과제로 호도하며 정치적 야심에 기대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해왔던 그 표리부동함을 잘 짚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법과 정의의 잣대로 검찰총장에 의해 손상된 우리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지키고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칭 보수 세력들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반개혁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코로나발 경제 상황과 상당 기간 진통이 따르는 부동산 문제 등을 침소봉대하며 왜곡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개혁의 초점과 동력을 흐트리려는 반동적인 시도를 멈춰주기 바랍니다. 문제는 고단한 일상을 살아내는 일반 국민들께서 이렇게 간교한 저희를 간파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진실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독자 60만 명이 넘는다는 유튜버의 음식 제사용 허위 폭로 영상으로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이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코로나19 확산 속에 방역을 가로막는 가짜뉴스까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선동과 기만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세력이 유발하는 것은 사회 혼란이며 겨냥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듯 이들에 대한 예외 없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17일 정부의 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의 급변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전환 시대에 적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기회 삼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 전환기마다 동시대인들은 어느 누구나 부침을 겪기 마련이지만 이익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흘렀던 그간의 질서에 따라 변혁이 수반하는 위험이 가장 먼저 휩쓰는 곳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기여할 것입니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0위였던 GDP 순위가 10위권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성과 속에서도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정책의 온기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열린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당원들의 추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후보자를 추천받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견실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